내 엄마 대결은 가라. 세상 제일 달콤한 두 누나의 대결? 꿈을 쫓던 자매에서 4세대 아이돌의 대표주자가 된 체형과 체력을 비교해보자. 오디션으로 결국 데뷔까지 성공한 아이즈원의 메인댄서 채야. 언니와는 달라달라. 이제 퍼포먼스를 지탱하는 체형. 데뷔 전부터 유명했던 전설의 연습생 채야는 K-POP 스타 시즌3에 출연해 어린 나이에도 긴장한 기색 없이 상당한 실력을 보여주어 잠재력을 인정받았습니다. 이후 출연한 프로듀스 48에서 발전된 모습으로 매 무대마다 훌륭한 실력을 뽐내어 최종 12위로 아이즈원 데뷔가 확정. 본격적인 아이돌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아이즈원은 데뷔곡 라비앙루즈로 음악방송에서 1위, 역대 걸그룹 데뷔 음반 발매 1일차 최고 기록을 찍고 신인상을 5관왕이나 차지하는 등 그야말로 괴물 신인이었는데요. 채연은 이런 그룹에서 메인댄서로서 화려한 퍼포먼스를 보여주며 주목받았습니다. 아이즈원은 전 앨범 타이틀곡 음방 1위 달성, 2020 MMA 탑10 등의 명예로운 기록을 남기며 활동 종료. 이에 맞춰 채연은 SNS 계정을 개설하고 팬들과 일상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엄청난 실력을 보여준 만큼 채연의 다음 활동이 기대되네요. 언니인 채연과 함께 출연한 K-POP 스타 시즌 3에서 특유의 당찬 에너지로 무대를 꾸며 채연 역시 대중들에게 눈도장을 찍었습니다. 이때 JYP에 캐스팅된 채연은 이후 16에 출연, 한층 성장한 실력을 보여주어 잠재력과 스타성을 인정받았습니다. 2019년 드디어 채연은 잇지로 데뷔하게 되는데요. 잇지는 달라달라로 데뷔 10일 만에 1위 달성. 채연은 이때 어린 시절의 모습과 달리 한층 성숙해진 모습으로 대중들의 관심을 받게 됩니다. 이즈는 발매한 곡들이 모두 성공하여 각종 시상식에서 신인상을 휩쓸고 골든디스크에서는 음원 본상까지 수상하는 등 엄청난 행보를 보이게 됩니다. 최근 발매한 마피아 인 더 모닝에서 채령은 한층 불오른 비주얼과 남다른 안무 소화로 리즈를 맞았다는 평가를 받는데요. 채령이 앞으로 얼마나 더 성장할지 궁금하네요. 깃털 같은 춤선을 자랑하는 채연은 프로듀스 48의 샤워, 소리 낯소리 와 같은 커버 무대에서 뛰어나 남무 소화력으로 강렬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채연은 아이즈원의 안무 퀄리티를 훨씬 높여주는 춤 실력으로 대중들에게 호평받았는데요. 채연의 퍼포먼스 영상은 아이즈원 멤버들 사이에서도 높은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중들은 최애는 최애고 채연은 채연이다. 팬이 아니어도 채연 직캠을 챙겨본다 라는 평가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채연은 안무가 배윤정이 꼽은 현재 걸그룹 최고의 춤꾼 탑4에 선정되며 전문가도 인정한 춤꾼임을 보여줬습니다. 채연이 깃털이라면 채령은 솜털. 채령은 데뷔하기 전부터 댄스 신동으로 이름을 알렸어. 이츠에서 메인댄서로 활약하고 있는 채령의 개인 직캠 역시 높은 조회수로 많은 대중이 채령의 춤 실력을 인정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 활동인 마피아 인더모닝은 채령의 안무 소화력에 정점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는데요. 대중들은 디테일 하나하나 살리는 게 소름 돋는다. 춤선이 살랑살랑인데 센 춤에서도 살려낸다 라고 호평했습니다. 2020년에는 외국 댄스 전문가들이 선정한 가장 춤 잘 추는 힙합 여자 아이돌 중 14위에 랭크되며 채령의 여력을 입증했습니다. 채영과 채령 모두 춤을 잘 추기 때문에 둘의 합동 무대를 보고 싶어하는 사람이 많았는데요. 2020년 KBS 가요대축제에서 이 소원이 이뤄졌습니다. 채연은 크리미널, 채령은 롤러코스터를 개인 무대로 펼쳤고 같이 레이노미 무대를 꾸몄는데요. K-POP 스타의 어린 자매들이 성장해서 이렇게 역대급 무대를 선사했다는 거에 팬들은 아낌없는 찬사를 보냈습니다. 메인댄서로만 많이 알려진 채연은 사실 안정적인 보컬을 보여주는 올라운더입니다. 프로듀스 48에서 채연은 1000%의 메인 보컬을 맡아 안정적인 보음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음색이 맑고 청량해서 어느 곡에서든 찰떡인 채연의 보컬은 특히 발라드풍에서 더 돋보이는데요. 우연이 아니야, 기분 좋은 안녕 같은 수록곡에서 채연의 맑은 음색을 볼 수 있습니다. 기본 실력이 출중하여 라이브 무대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2020년 마마의 피에스타 무대에서도 흔들림 없는 고음을 소화하여 팬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이외에도 스카이라인 장마 등 보컬 커버에서도 자신의 보컬 실력을 마음껏 뽐내어 많은 팬들에게 사랑받았습니다. 노래부터 춤까지 채연에게 한계란 있을까요? 댄스 실력에 조금 가려져 있지만 체력 역시 뛰어난 보컬 능력의 소유자. K-POP 스타 시즌 3 출연 당시 댄스에 비해 보컬 실력이 아쉽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지만 여러 서바이벌 프로그램을 지나오면서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채령은 가볍고 가녀린 음색을 자랑하는데요. 같은 그룹의 예지와 류진의 허스키한 음색, 유나의 높고 가녀린 음색과 대조되는 부담없는 음색을 가져 팀의 보컬적 조화에 한몫하고 있습니다. 채령은 높은 음역대도 무리 없이 소화하는데 소리 나소리에선 트리코러스 부분을 맡아 시원한 고음을 보여줬습니다. 또 채령은 라이브 실력도 출중한데요.
MR 제거 영상과 앵콜 무대에서 음원과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어 호평받았습니다. 못하는 게 없는 체형, 팬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네요. 소화 못하는 콘셉트가 대체 뭐야? 채연은 다채로운 매력 뽐내기 장인으로서 곡에 맞는 안무의 강약 조절을 완벽히 소화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이즈원의 첫 번째 타이틀곡 라비앙노즈에서 채연은 붉은 장미를 특유의 우아함으로 표현하여 무대를 한층 고급스럽게 만들어주었고, 비올레타에서는 파워풀한 안무 속 청량함으로 채연만의 제비꽃을 완벽 소화. 강렬하고 세련된 콘셉트의 피에스타에서 채연은 안무를 통해 잠재된 부드러움을 표현하면서 동시에 자신의 상큼함과 카리스마를 보여주어 축제 같은 무대를 선보였습니다. 파워풀한 아야야야 무대에선 깃털같이 가벼운 안무와 고혹적인 표정 연기로 레전드 갱신. 이후 환상동화의 동화 속 주인공 콘셉트에 맞춰 특별 무대로 뮬란을 소화한 채연은 카리스마와 부드러움을 모두 담아내며 팬들의 뜨거운 반응을 이끌어냈습니다. 뮬란이 다시 태어난다면 채연으로 태어날 것 같네요. 귀여운데 시크해. 부드러운 카리스마의 대명사. 채령은 자신이 속한 입지의 콘셉트인 당찬 핑크러쉬를 완벽 소화 중인데요. 데뷔곡 달라달라에서 채령은 부드럽고 가벼운 춤선으로 채령만의 걸크러쉬를 보여주었습니다. 이후 발매한 IG를 통해 푸르고 하얀 계열의 의상과 함께 청량미를 뽐낸 채령은 갈색 머리에 긴 웨이브 머리와 함께 상큼함을 완벽 소화. 채령의 소화력은 가요대전에서 빛을 발하는데요. 2019 SBS 가요대전 트와이스의 PT 무대에서 사랑스러움과 시크함을 모두 보여주며 한 무대 안에서 반전 매력 뿜뿜. 이츠는 이후에도 워너비와 나샤이를 통해 자신의 개성과 사랑을 당차게 표현하는 이츠표 팅크러쉬를 이어갔고, 최근 발매된 마피아 인더모닝에서는 기존과 다른 시크함에 도전하여 힙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채령의 빨간 머리가 레전드를 찍으며 미워할 수 없는 사랑스러운 마피아로 등극했네요. 순둥한 강아지상의 정석? 채연은 완두콩이라는 별명에 걸맞게 굉장한 소두인데요. 이와 더불어 팔다리가 길고 가늘어서 안무를 소화할 때 시원함과 가벼움이 한층 더 돋보이는 특징을 가집니다. 채연은 사랑스러운 강아지상 비주얼로서 보여주는 온화하면서 해맑은 미소가 특징인데요. 이러한 순둥미는 무대에서 콘셉트에 맞게 변화되어 때로는 백미녀다운 시크함을 완벽하게 표현해냅니다. 채연은 피부가 하얘서 다채로운 헤어스타일이 모두 잘 어울리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다양한 색깔의 머리가 잘 어울릴 뿐만 아니라 긴 머리, 파마 머리, 중단발 모두 찰떡 소화합니다. 특히 판노라마 당시 빨간 머리가 너무 잘 어울려서 멤버들이 채연의 빨간 머리 활동이 끝나는 것을 안타까워하며 채연의 비주얼에 칭찬 폭격을 날리기도 했습니다. 사람 훌리는 사마귀용. 채령은 무대에서 혼자 조명을 더 받고 있는 것 같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타고난 하얀 피부를 자랑합니다. 이러한 뽀얀 외모로 채도 높은 의상, 무채색 의상 모두를 찰떡같이 소화 중. 채령은 무대 위에서 곡의 콘셉트나 흐름에 맞는 표정 연기가 매우 능숙한데요. 특히 여유 넘치는 미소와 프로다운 시선 처리로 수많은 미치들을 홀리고 있습니다. 특유의 우아하고 고급스러운 분위기가 느껴지는 외모 덕에 공주님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기도 한 채령은 언니 채연보다 3cm 큰 키와 긴 팔다리, 춤으로 단련된 건강미 넘치는 바디로 완벽한 비율을 뽐내고 있습니다. 최근 마피아 인 더 모닝에서 빨간 머리로 변신한 채령의 외모를 보고 레전드를 찍었다는 평이 넘쳐나고 있는데요. 사랑스러운 사막여우 모먼트 뿜뿜이네요. 채령과 채연 모두 빨간 머리가 찰떡인가 봅니다. 열정 채연 장꾸미까지 완벽? 채연은 어린 시절부터 연습생, 서바이벌 프로그램에서 활동한 연륜으로 프로듀스 48에서 팀원들을 향한 격려를 아끼지 않으며 팀원들을 잘 이끌어가는 채연식 리더십을 보여주었는데요. 본업 천재 채연은 팬들과 아이즈원 멤버들 사이에서는 순둥 채연으로 변신. V라이브를 통해 팬들과 소통할 때는 드립을 받아치는 등 편안한 모습을 보여주고, 아이즈원 멤버들과 있을 때면 허당미와 장난기 넘치는 모습으로 반전 매력을 보여줍니다. 채연은 초보 먹방러로서 털털하게 매운 음식을 먹는 모습을 보여주거나 애교와 함께 수줍은 모습을 보여주며 예능에서 활약하고 있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모든 일에 열심인 채연의 모습도 예능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문제적 남자에 출연한 채연은 열정적으로 공부해 일본어를 1년 만에 마스터한 비법을 공개하였는데요. 본업부터 예능 외국어까지 완벽히 소화하는 장꾸 채연, 정말 대단한 것 같네요. 우아한 공주님이지만 때로는 엉뚱이 발상. 채령은 무대 위에서의 카리스마 넘치는 모습과는 달리 실제로는 수줍고 차분한 성격이라고 하는데요. 멤버들은 채령이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위로와 격려를 잘해주는 든든한 존재라고 말했습니다. 또 솔직담백한 모습으로 분위기 메이커 역할을 담당할 만큼 멤버들 사이에서는 센스와 유머 감각이 넘친다고 하는데요. 이는 예능에서 종종 큰 한방으로 나타납니다. 조곤조곤한 말투와 함께 엉뚱미를 뽐내는 채령은 아는 형님에서
웃어로 많은 이들을 웃음바다로 빠지게 했습니다. 최근 촬영은 문명특급의 컵문명특집 K-POP 어벤져스로 초대되어 차분한 말투 속 솔직함으로 시청자들에게 웃음을 주었고, 음악이 등장하면 신나게 춤을 추며 카메라와 아이컨택하는 모습을 통해 본업천재 체력 모먼트까지 보여주었습니다. 의도치 않은 엉뚱함으로 많은 이들을 체며들게 하는 체력 정말 귀엽죠? 안무장인이자 각자의 사랑스러움으로 K-POP을 빛내는 태연 촬영 참회, 앞으로도 열정적인 무대와 빛나는 도전을 달고 나가 응원하겠습니다. 태연과 촬영에 대한 색다른 비교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 한 분께 추억의 달고나 만들기 세트를 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다음에 더 재밌는 대결로 돌아오겠습니다.